앞서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순천만 국가정원이 월화산을 통해 지역사회 변화를 꿈꾸는 진주시에 시사하는 바를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봅니다. 형형색색 꽃이 보는 이들의 눈을 즐겁게 만듭니다. 생태와 정원이 어우러진 순천만 국가정원입니다. 여러 나라의 특색이 담긴 세계정원으로 유명하고 체험과 전시를 즐길 수 있는 테마정원도 조성돼 있습니다. 여름엔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개울길 광장이 인기입니다. 물에 발을 담그고 쉴 수 있게끔 의자가 설치돼 있어 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도 휴식을 즐깁니다. 순천만 정원은 우리나라 첫 번째 국가정원입니다. 10년 전에 첫 박람회가 열렸고 올해 두 번째 박람회가 진행 중입니다. 전시와 녹지 공간 규모가 10년 전보다 커졌는데 정원을 도심 속으로 확장해 새로 만든 오천 그린 광장이나 그린 아일랜드 등이 트레이드마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곳은 원래 빗물에 가두는 저류지가 있던 곳입니다. 지금은 사계절 잔디를 깔아 광장으로 바꿨는데요. 인근엔 아파트 단지가 많아 시민들의 접근성도 높은 편입니다. 정원의 도심 확장 모델로 꼽히고 있습니다. 단순히 정원을 보여주는 공간이 아닌 도심과의 연관성을 강조한 건데 시민과 관람객들의 만족도는 높습니다. 올해 10월까지 이어질 이번 박람회에 목표 관람객 800만 명 중 70% 수준인 560만 명을 넉 달 만에 돌파했습니다. 어디보다도 경쟁력을 갖춘 그런 정원은 모습으로 돼 있고 또 이번에 정원을 도심까지 확장해서 큰 생태축을 연결했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미래 도시의 표준 모델을 제시한다는 그런 큰 뜻을 가지고 체류형 관광객 확보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60만 평 정원에서 머무르며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든 겁니다. 샤워 시설과 산책로 등이 갖춰져 있고 하루 1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월 평균 90% 이상의 높은 숙박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천을 하루 1박 2일 더 오고 싶어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지역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체류형 관광, 나아가서 저희 도시 브랜드까지 상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순천만 국가정원 그리고 박람회가 인기를 끈 이후 순천 지역 경제에 미친 파급력은 상당합니다. 입장료 수익은 물론이고 식당이나 숙박 등의 소비로 연결되는 효과가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박람회장으로 한 80% 정도가 오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뭐 주변 지역까지 낙수효과까지 합치면 엄청나게 큰데요. 전문기관에서 연구한 것은 1조 한 6천억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도 지역경제가 굉장히 크게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국가정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순천만과 울산 태화강 단 두 곳입니다. 국가정원이 되면 정원 조성에 필요한 예산과 운영비를 비롯한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혜택 때문에 전국 20개 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정원 지정을 희망하는데 진주 월화산도 그중 하나입니다. 지난해 공공정원이 조성됐고 시민 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정원 지정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우선 지방정원으로 등록돼야 하고 운영 실적과 품질 평가 등의 요건 역시 필요합니다. 이런 준비 과정 속에 지난 7월 월화산 정원 박람회가 열린 건데 5일 동안 2만 5천 명이 다녀갔습니다. 첫 정원 박람회는 과제도 남겼습니다. 월화산 숲속의 진주가 산지형 정원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전문가들 기대와 달리 아직 일부 시민과 관람객들에겐 경쟁력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어린이나 노약자, 장애인까지 아우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지 않으면 산지형 정원을 월화산의 경쟁력이라 부르긴 힘들 수도 있는 겁니다. 진주시는 박람회 빅데이터를 분석해 국가정원 지정 추진을 위한 정원 브랜드 가치 확대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월화산 경쟁력 확보도 중요하지만 그것에만 연연하기보단
더 거시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남강과 진양호 같은 자연 환경을 활용해 진주 전체를 녹색 도시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정원을 위한 정원이 아닌 시민과 도시를 위한 정원 형성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첫 국가정원인 순천이 10여 년 동안의 운영을 통해 도시 전체를 정원으로 가꿔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진주도 녹색 도시로 비상하기 위해선 조성 단계부터 도시 전체 미래 설계와 정책 발굴이 요구됩니다. 전국적으로 정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진주 그리고 월화산이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월화산만 가꿀 게 아니라 진주 도심 전체를 정원화해 월화산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또 시민 휴식 공간을 늘리려는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국제 정원 박람회가 한창인 순천과 맞닿아 있는 여수. 관광지로 이름난 여수시의 진면목은 해가 저물면 나타납니다. 어두운 밤하늘 아래 펼쳐진 바다와 도심을 화려한 조명이 비추고 여름밤 열기는 밤거리를 활보하는 방문객들로 식을 줄을 모릅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여수 방문객은 1,300만 명 정도, 한 달 평균 220만 명이 찾은 셈입니다. 방문객 유치에는 교통과 숙박 인프라의 역할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고 각종 관광 콘텐츠를 즐기는데 부담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수 지역 호텔과 콘도미니엄, 호스텔 등 관광 숙박업소는 모두 223곳, 인원수로 보면 11,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지난 3월 기준으로 전남도에 등록된 관광숙박업소가 360여 곳인 걸 감안하면 약 60%가 여수에 있는 겁니다. 탄탄한 숙박 인프라는 곧 체류형 관광객 확보로 이어졌습니다. 여수의 올해 상반기 방문객 중 숙박 방문객 비중은 약 22.1%. 인근의 순천이나 광양이 10% 정도의 비중을 보이는 것과 비교하면 두 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의 낙수 효과도 눈길을 끕니다. 박람회 전인 올해 3월까지를 보면 여수 방문객 가운데 29.9% 정도가 순천발 방문객이었는데 박람회가 시작된 4월부터는 약 35%로 5%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이는 광양도 마찬가지입니다. 43.5% 정도였던 순천발 방문객이 47.9%로 약 4.4%포인트 늘었습니다. 낙수 효과를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닌 이끌어내기 위한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광양은 지난 6월 박람회장에서 출발해 전남 도림미술관과 광양예술창고, 구봉산 전망대 등 광양 지역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시티투어를 운영했고 여수시의 경우 지난 3월부터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에 대비해 관광종합대책반을 꾸렸습니다. 박람회 방문객들이 여수시 연계관광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통과 숙박, 식품, 위생 등 15개 분야를 관리하기 위해 12개 부서 총 66명이 투입됐습니다. 여기에 전남 방문회를 맞아 외지 관광객들에게 숙박료를 할인해주는 남도 숙박 할인 빅 이벤트도 광역관광 활성화에 한몫한다는 분위기입니다. 서부 경남 지역도 휴가철을 맞아 관광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사천공항을 이용해 경남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경남 주요 관광지 연계 할인을 시행하고 있고 정부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추진에 맞춰 경남 여행 상품 할인 행사도 진행 중입니다. 다음 달에는 국내 최대 한방 축제 산청 세계 정통의학 항로회 엑스포도 열릴 예정인 만큼 관광객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가운데 관광 효과를 지역 전체에 고루 넓힐 수 있도록 서부 경남에 적합한 맞춤형 광역 관광 논의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경남도는 물론 서부 경남 각 지자체들도 관광산업 활성화를 지역의 주요 과제로 꼽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과 부산, 이들과 함께 남해안권 관광벨트 구축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는 활발한 광역관광을 통해 지역 안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남해여수 해저터널과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 등 지역 관광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는 만큼 다가오는 남해안권 관광시대에 대비한 적극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남해안권 관광벨트 조성 관련 주요 사업으로는 남부권을 역사와 문화, 자연적 특성에 따라 세 구역으로 나눈 뒤 서부 경남을 한국형 웨니스 관광지대로 조성하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과 여수에서 부산까지의 섬들을 잇는 해상국도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 요트, 도심항공교통을 활용한 이순신 장군 승전지 순례길 조성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경남도는 영호남을 연결하는 관광벨트 조성으로 남해안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 신규 고용 창출 등을 기대 중입니다. 대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남해안권 관광벨트 조성 사업에 대해 서부경남 지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먼저 서부경남은 해양과 산악 등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좋은 자연환경이 두루 갖춰져 있어 제대로 활용 홍보한다면 경쟁력이 있다는 시각입니다. 반면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서부경남의 경우 부산, 전남에 비해 숙박시설을 비롯한 관광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편의성과 접근성 측면에서 불리할 것이란 겁니다. 전문가들은 서부경남이 영호남 관광협력에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선 타 지역으로의 관광객 쏠림 현상, 서부경남 패싱에 대한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여수나 부산에 가기 위해 지나치는 곳이 아닌 머무르고 싶은 관광지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서부경남은 지리적으로 동부 전남과 동부 경남 사이에 위치해 있는데요. 경남도는 이 같은 지리적 특성을 활용해 서부경남을 이른바 관광 브릿지로 개발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각 지역마다 기존 관광 자원과 신규 사업들 간의 연계, 머무르는 관광지 조성을 위한 숙박 인프라 확충도 점차적으로 이뤄지는 중입니다. 일례로 사천시는 지난 5월 대표 관광지인 바다 케이블카 인근에 대관람차 사천아이를 새롭게 선보였고 비슷한 시기 남해군도 경남도 투자 유치 로드쇼에서 고급 숙박시설 조성을 위해 국내 유명 호텔 브랜드와 2,300억 원대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영호남 간 연대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는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 사업. 그 속에서의 서부경남의 역할과 기대 효과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지역끼리 내부적 역량과 연대를. 중앙정부는 지역 발전을 위한 외부적 환경을 만들고 지원하는 줄탁 동시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 지역민들은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치와 분권의 줄탁 동시 대응으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건강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하루빨리 지역에 뿌리내리길 고대하고 있습니다. SCS 차윤입니다.